저는 제일 가장 큰 취미라고 하면 옷을 사는 거예요. 옷을 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게 제 직업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취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의류 행태그를 모으는 겁니다. 이거 왜 모으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그냥 뭔가 묘한 쾌감이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은 이 행태그 자체가 굉장히 빳빳하고 뭔가 든든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브랜드를 한 번 이상은 접했다는 거,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제가 이 브랜드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행택을 좀 정리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어차피 제가 이 행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옷들을 제가 한 번 이상은 입어봤다, 실제로 착용을 해봤다라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이 행택들을 활용해서 제 최애 브랜드, 그리고 뭐 가성비 제품들, 그리고 기대되는 브랜드 이렇게 해서 좀 나눠가지고 좀 한번 분류를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행택들을 활용해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브랜드를 나누는 기준은 총 다섯 가지 기준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자주 애용하는 브랜드에 한해서 첫 번째로는 가성비 브랜드, 제 기준으로 저의 최애 브랜드들, 요즘에 정말 많이 입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약간 요즘에는 관심이 좀 시들시들한 그런 브랜드, 그리고 제가 실물로 보고 앞으로가 좀 기대될 것 같은 브랜드, 그리고 기본템, 기본적으로 입기 좋은 그런 아이템들을 잘 만드는 브랜드.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기준에 맞춰가지고 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해외 브랜드 먼저 갈게요. 가장 굉장히 근본적인 브랜드들이죠.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슈프림과 팔라스입니다. 팔라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금 많이 시들시들한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최근에 뭐 캘빈 클라인과 팔라스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2022 SS나 FW를 봤을 때 굉장히 폼이 굉장히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애용할 것 같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팔라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제 최애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슈프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옛날 제품들을 더 좋아해요. 제가 최근에 입은 그 블루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매한 제품들 보면 과거의 제품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도 최애 브랜드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제 최애 브랜드 중 하나죠. 바로 카라트 휩. 솔직히 이 카라트 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요즘에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요즘에 제 스타일링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브랜드가 이 카라트 휩인데 무게감 있는 스트릿 패션을 스타일링하기 좋은 굉장히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트 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꾸준히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슈프림 팔라스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뭐 잘 나갈 브랜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라트 휩도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애 브랜드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베이프. 이 베이프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무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베이프는 과거에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과거에 그런 레트로한 무드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종종 보이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번에 반스 올드스쿨 협업이라든지 이런 콜라보에서는 종종 계속 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베이프라는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 자체는 약간 조금 시들시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는 조금 시들시들. 여기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 최애 브랜드 중 하나인 오베이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오베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오베이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그랬지만 그 깔 자체가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브랜드고 지금 셰퍼드 페어리가 창립한 브랜드인 만큼 그런 프린팅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베이라는 브랜드도 여기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해외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이 Y 프로젝트입니다. 이 Y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들과 다르게 굉장히 포인트도 과감하고 정말 독특한 실루엣을 굉장히 잘 연출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트릿 무드와도 굉장히 잘 붙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Y 프로젝트를 유일하게 좋아하는 그런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솔직하게 제가 감히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지만 저는 앞으로도 늘 기대되는 브랜드로 남아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반스. 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하게 더 할 말이 없죠. 너무 근본적인 브랜드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는 그냥 기본템에 넣겠습니다. 이제 조금 국내 브랜드를 살펴보자면은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엑스트라 오디너리입니다. 엑스트라 오디너리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된 브랜드는 아닌데 높은 퀄리티라든지 그 브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감성 자체가 저는 앞으로 너무 기대되는 그런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 기대되는 브랜드에 넣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LMC입니다. 이 LMC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정말 괜찮다. 영상에서 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번에 너무 잘했다. 너무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도 사실 최애 브랜드에 좀 넣고 싶습니다. 뭐 이번 시즌이 아니더라도 늘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다음은 디시즌 에버덴. 이 브랜드도 솔직하게 정말 근본적인 브랜드죠. 어떻게 보면 이 디네덱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갈려요. 여러분들의 말을 좀 들어보면은 아 너무 급식스럽지 않나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단순히 로고 프린팅이나 그런 부분만 보고 디네덱을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판매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잘 뽑아내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디네덱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 시즌은 살짝 조금 심심한 감이 있었지만 디네덱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브랜드죠. 그리고 다음은 포스333입니다. 이 포스333이라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영상에서 다뤘던 그런 브랜드예요. 굉장히 재밌게 디테일을 뽑아내고 프린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브랜드 중에서 지금까지 많이 본 적 없었던 그런 감성을 잘 뽐내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 최애 브랜드고 제가 자주 입는 그런 브랜드이긴 한데 솔직하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전 스트리트 웨어. 이 비전 스트리트 웨어라는 브랜드는 솔직하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서도 모르실 거예요. 오래된 브랜드이기도 한데 막 엄청나게 디자인이나 그래픽으로 뭐 주목받았던 그런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의 제품을 최근에 좀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가성비예요. 굉장히 가격도 저렴한데 품질 자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라인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매뉴얼입니다. 노매뉴얼은 솔직하게 굉장히 재밌는 디테일이 많습니다. 재밌는 디테일이 많다 보니까 뭐 무신사의 그 리뷰 후기만 봐도 재밌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그 롱슬리브인데 배에 절개가 있는 그런 디테일 만들어서 발매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배에서 물티슈 나오나요?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질문에도 굉장히 재밌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재밌는 게 많고 그리고 뭐 굳이 옷이 아니더라도 그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재밌는 걸 굉장히 뽑아내면서도 이 노매뉴얼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의 특징은 레트로한 그런 스트릿 스타일링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지만 트렌디한 감성의 스트릿 스타일링의 그런 브랜드가 노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ESIC. 저는 솔직하게 ESIC가 이제 디네덱에 인수가 돼서 이 ESIC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무드 자체가 많이 바뀔 줄 알았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ESIC 같은 경우에는 좀 영한 캐주얼 스트릿 느낌으로 가는 느낌이고 이 This is Neverdeck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느낌 그대로 가져가는데 약간 조금 무게감 있는 스트릿 느낌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보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소속 자체도 바뀌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이 브랜드를 풀어나갈 그 브랜드만의 이야기가 점점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대되는 브랜드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파르티멘토. 이 파르티멘토나 라포이스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게 뽑아내는데 그래도 그 브랜드만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본템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그 가성비 라인으로 자신들의 그런 느낌을 잘 끌어나가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으면서 기본템이지만 저는 솔직하게 기본템 라인에 넣기에는 살짝 애매하고 가성비 라인으로 들어갈게요. 네, 그리고 다음은 비슬로우입니다. 이 비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슬로우 퍼플, 그리고 하나는 비슬로우 스탠다드. 제가 두 가지 제품 다 구매를 해봤고 이 비슬로우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본템입니다. 말 그대로 기본적인 아이템을 잘 만드는 그런 브랜드고 얘는 가성비 라인보다는 저는 기본 라인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 비슬로우 퍼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구매를 해보니까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잘 만들고 그 비슬로우 스탠다드와는 전혀 다른 무드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도 솔직하게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브랜드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트래블입니다. 이 트래블이란 브랜드는 제가 최근에 티셔츠를 구매하고 예전에 맨투맨이나 이런 기본적인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어요. 기본 아이템으로 들어가기에는 살짝 애매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감성 자체가 뚜렷하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얘는 확실한 거는 가성비예요. 가성비로 좀 끌고 나가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성비 라인에 넣겠습니다. 다음은 마땡킴. 이 마땡킴이라는 브랜드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 그런 브랜드죠. 솔직히 유니섹스 제품도 많지만 솔직히 여성분들이 입으시기에 굉장히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스포티한 무드와 그리고 이 Y 프로젝트나 뭐 노매뉴얼처럼 독특한 디테일 그리고 좀 트렌디한 감성을 잘 끌고 가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벤데이비스.
벤 데이비스라는 브랜드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기본적인 워크웨어 아이템들을 굉장히 잘 만들고 가격 자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가지고 또 제가 좋아했었는데 뚜렷한 행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있는 뭐 기본적인 아이템들, 티셔츠나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기엔 괜찮지만 뭐 딱히 그렇게 기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들시들한 그 브랜드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감마 갤러리입니다. 이 감마 갤러리라는 브랜드는 약간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좀 둘러보다가 알게 된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요즘에 많이 보이는 그 트렌디한 감성, 그 트렌디한 무드를 좀 끌고 가려는 그런 브랜드예요. 이 쨍한 컬러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감성적인 디테일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은 그런 브랜드고 감마 갤러리 같은 브랜드도 한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택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다 라고 한번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재밌는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 그런 좋은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는 지표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